그렇지. 오! 샤워! 드디어! 샤워실이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핵폭탄과 방부탄에도 샤워실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학TV 운학입니다. Oxygen not included. 산소 미포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기가 나와있네요. 핵폭탄과 방부탄 주기 40일. 41주기까지 플레이를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맞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둥갈이랑 기끌이를 여기서 기르기 시작했죠. 기끌이 이제 보니까 막 벽도 타고 다니고 천장에도 붙어 다니고 눈알이 4개나 있네? 눈알이 왜 마이너스죠? 공기는, 아 잠깐만, 여기 공기가 왜 이러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모였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이 무거운 기체라서 가라앉잖아요? 좀 아래쪽으로 공기를 떨어뜨려야겠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구나. 멸망입니다. 수고하세요. 아니 아니, 아직 아니야. 네, 아직 아닙니다. 네. 아, 여기 뭐야, 눈지렁이가 뭐예요? 여기 세균이 있네? 자, 요거 파는 순간 게임 끝입니까? 캐면 미국 여행권. 잠깐만, 야 이거 못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얘들아 취소해라. 이거 파지마. 야, 다시 메워. 다시 메워라. 얘들이 지금 일하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애들이 알아서 숨쉬고 합니까? 아,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네, 애들이 와서 일하다가 그냥 숨막힘이 올라와서 숨쉬고 한답니다. 네. 어! 죽었는데요? 아, 유튜브 터졌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유튜브는 터지고 복제체는 죽고. 아니 이거 알아서 숨 쉰다면서요? 아, 사다리 때문에. 아, 그렇구나. 사다리 연결 안 해가지고 얘들이 못 올라와서 죽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에게는 시간을 되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야, 이거 조류 배양기를 이쪽에다 설치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좀 제거해버릴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여기 있는 조류 배양기들이 좀 해결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좀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를 파가지고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도 좀 빼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공기순환이 꽤 안 되고 있네. 맨박스를 위로 좀 옮겨봐야겠다. 차근차근히 나무는 위에서 키워야겠어. 식품의 재배박스. 프린팅팟 열렸다. 청사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사암, 에이브, 마리가 있습니다. 보자. 구토자, 못생긴 울보, 못생긴 울보.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요리 공포증, 작은 방광, 밑바닥 없는 배. 이 중에서 뭘 데려가야 될까요? 3을 가져가자고. 아니 여러분, 3은 좀 아니지 않나요? 아, 3은 놀리고 놀렸잖아. 사암 말고 사람. 와, 오늘은 에이브다. 자, 복제체가 어느덧 7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침대도 한 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뭐야, 오자마자 딥이 자고 있네. 자, 이제 우리 핵폭탄과 방부탄 기지에도 드디어 샤워실이 생길 예정입니다. 아! Nope. 아, 천장이 높아야 되네요. 여기를 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파나? 사다리를 설치해야겠네.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여기 이렇게 못 가니? 얘들 좌우무빙이 안 되나? 얘들아, 너희 마인크래프트 안 해봤니? 사다리 점프는 기본이지. 이걸 옆으로 못 가? 아이, 친구들 안 되겠네. 일 겁나 못하시네. 다 일일이 해줘야 돼 이거. 이게 막혀있어가지고 안 된대요. 샤워기,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딱이네. 대칭, 편한. 네. 편한. 자, 이제 배관에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액체 펌프를 여기다가
만들어볼게요. 물밑에다가. 물밑에는 못 내려가네? 온도가 낮아가지고 이런 근성없는 친구들 같으니. 어 된다. 액체 파이프도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되나? 잠깐만, 구정물을 어디다 버리지? 나 구정물을 어디다 버릴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야, 제가 살면서 이런 거를 접해볼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이름들이 되게 생소하네요. 자, 액체 배출만 연결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물을 이용해서 샤워를 하고 이쪽으로 빼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파이프가 여기 보이네? 진짜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그죠? 야, 프린터 또 왔어? 왜 이렇게 빨리 와? 자, 비건설적. 만들기를 못해? 필요 없어. 연구를 못해? 필요 없어. 자, 여러분 이번에도 아무라리 씨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아무라리 씨를 받았어요. 자, 아무라리 약초네요. 아스피린으로 알려짐. 좋은 건데?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통증과 발열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상적입니다. 와, 약초였구나. 아, 정력에도 좋대요. 아, 그래요? 누가 그래? 아이, 세상에. 좋은 걸 알고 계시네. 네. 자, 이제 여러분 애들 잡니다. 자고 일어나서 샤워기를 쓰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실컷 어렵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어. 얘들아, 깨끗이 씻어야지, 그죠? 얘는 야행성이라서 지금 일하고 있네요. 얘도 야행성인가? 뭐 다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얘는 뭐 밥 먹고 있네? 얘들아, 지금 밤인데? 야식으로 치킨을 뜯었나봐요. 어? 너니? 조슈아, 샤워하러 가는 거니? 그렇지, 오! 샤워! 드디어! 샤워실이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핵폭탄과 방부탄에도 샤워실이 오픈됐어요. 아, 좋아, 좋아. 조슈아밖에 샤워를 안 했네? 좀 샤워 시간 지났나? 아, 근데 한 번에 한 명밖에 샤워를 못 합니다. 샤워 시간을 좀 늘려줘야 되나?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받았었던 임람지 알이 저장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깨진 거 아니야? 야,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어? 있다! 찾았다! 아, 여기 있었네! 부화 중이었던 임남지가 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저장고 안에서 이 후라이가 될 뻔했구만. 다 빼, 다 빼. 자, 우리 임남지 알이 지금 32% 부화했어요. 지금 인큐베이터를 만들 수 있나? 재련된 금속 200kg. 재련된 금속은 어떻게 만들지? 네, 지금 뭐 어거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별일 없이 네,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조롭네요. 여기서 똥물도 잘 나오고 있고요. 물이 차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습니다. 그죠? 아, 오케이, 오케이. 프린팅 팟 왔네요. 야, 이것도 뭐냐? 애 미끌이. 미끌인데 애기 미끌이란 뜻이겠죠? 네. 들러붙는 작은 애 미끌이. 언젠가는 성체 미끌이로 성장합니다. 뭐, 이게 다야? 아니, 뭐 하는 친구인지를 알려줘야지. 약 슬라임 같은 건가? 아, 미끌이 받을까요? 우리가 기르는 슬라임인가? 오늘도, 네, 우리 복제체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관계로. 근데 뭐, 황공포증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어차피 받을 것도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죠? 애미끌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애미끌이가 왔다! 행복한 작은 아기예요. 자, 이 친구는 어떤 녀석인지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는데? 원유와 거의 동일한 구성인 탄화수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독특한 생물입니다. 대체 뭔 소리야 이게? 이산화탄소 먹고 원유를 배출해요. 근데 이 친구 저희가 뭐 생포하거나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두면 될 것 같아. 뭐 자기 알아서 갈 것 같아요. 이동합니다. 뭐 하는 거지 여기서? 밥 먹나요? 식탁에서 뭐 하는 거니 너? 아니, 미끌거린다면서 왜 땅에 기어서 안 가고 날아서 가니? 아,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재련된 광석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아, 여기서 재련된 광석을 만드나 보네. 금속 재련소가 있어요. 우리 금속 재련소를 아직 연구 안 했네? 와, 대박. 한참 연구해야 되는데? 자,
잠깐만, 애주둥가리가 비좁다 풀 죽어있다 이러는데요? 얘들 어떻게 해야되지? 지금 애주둥가리가 알을 계속 낳아가지고 얘들이 비좁아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얘들 잡아먹을 수 있나? 자 여러분, 알을 먹을까요? 아니면은 쟤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까요? 자 고기 고기 알 고기 알. 아이 팽팽한데? 둘 다 먹자. 안 돼, 둘 다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또 애기를 낳아야지 또. 아 고기가 좀 더 많네. 고기가 더 많아요. 근데 고기를 먹었는데 이 알이 안 태어나면 이제 저희는 망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을 공격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반격하진 않겠지? 어. 자 누가 와서 얘들을 공격할지. 어 엘리가 왔습니다. 엘리가 어 공격한다. 야 이거 레이저로 막 오 지지는 것 같은데? 아 고기가 됐습니다. 자 이 고기는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냉장고 비어있나? 아 우리 식당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여태 식당이 없었네. 그죠? 식당을 어디다 만들어주면 좋으려나? 이쪽에다 만들어볼까? 아 딱이네. 네 이렇게 나란히 먹으면 되겠죠. 어. 얘들아 이거 좀 빨리 지어주겠니? 빨리 처리해주세요. 네. 야야 잠깐만, 이거부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니? 철거 못하잖아. 아니 아니 위에서부터 철거를 해야지 친구야. 이거 어떡하니. 우리 기꺼리 털도 한번 깎아봐야 되는데. 그죠? 네. 이 친구도 풀이 죽어있네. 어 굶고 있어. 죽을 때까지 남은 시간이 8, 9주기밖에 안 돼. 얘는 뭘 먹길래 죽어가고 있지?